자, 오늘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올해 첫 폭염특보가 발효됐는데요. 밤까지 기온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나기 소식도 있겠습니다. 네, 자세한 날씨 기상캐스터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서정 캐스터. 네, 야외에 서 있으니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힙니다. 오늘 바깥 활동하실 때는 이렇게 그늘에서 틈틈이 휴식을 취해주시는 게 좋겠는데요.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30도를 웃도는 가운데 특히 영남 곳곳에는 폭염특보 기준인 33도를 넘기는 곳이 많겠고요. 여기에 습도까지 높아서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오늘도 소나기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기온이 크게 오른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 구름이 만들어지겠는데요. 오늘 밤까지 수도권의 최고 20mm, 강원도와 충청의 최고 30mm, 영남의 최고 40mm 정도로 예상되겠고요. 지속 시간은 짧겠지만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점점 더 더워지겠습니다. 여기에 습도까지 점차 높아지면서 체감하는 기온이 31도 이상으로 오르겠습니다. 볕이 강한 만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까지 치솟으니까요. 외출하실 때는 모자나 양산 등을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